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시 오갈피나무 꽃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가시 오갈피나무 꽃은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약 3-4일 후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꽃잎이 벌어져서 활짝 피어나게 됩니다. 가시 오갈피나무 꽃은 다른 꽃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향도 강하지가 않습니다. 무더운 여름 6월 말일경이 되면 가시 오갈피나무 꽃이 활짝 피어나게 되는데 이때 곤충들도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가시 오갈피나무는 개화기가 되면 2차 성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어서 보시는 것은 가시 오갈피나무 꽃이 먼저 보신 것보다 조금 늦게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일시적으로 개화하지 않고 생육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개화가 다소 늦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가시 오갈피나무의 녹색 후 상단에서 2차 성장이 시작되는데요. 1차 성장한 가시 오갈피나무의 색깔이 좀 짙어지고 갈색으로 변하면 2차 가시 오갈피나무 성장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꽃이 피어나기 직전의 모습인데요. 꽃이 피어나면 수정이 되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가시 오갈피나무 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